관련한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의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상민 기자, 사실 수사는 한참 전에 시작됐는데 이번 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군요. 네,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 수사는 지난 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려운 수사가 아니라서 금방 결론이 날 거라는 예상과 다르게 벌써 8개월이란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은 당시 부대 지역대장이었던 예비역 중령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추 장관 보좌관에게 전화를 받은 걸로 알려진 대위의 직속 상관이자 서 씨 휴가를 승인해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조사가 예고된 또 다른 인물은 당시 서 씨 분대장이었던 A 씨입니다. 이 A 씨는 2017년 6월 25일 서 씨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2차 휴가를 연장한 과정에 일부를 알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참고인 신분인 이들의 진술을 영상 녹화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국방부에서 당시 휴가에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했는데 검찰 수사의 쟁점들은 어떤 겁니까? 네, 국방부는 오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도 휴가를 승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 부대 관리 훈련과 육군 병영 생활 규정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문점들은 여전히 남습니다. 이 추 장관 부부든 보좌진이든 드러난 정황들을 종합하면 군에 연락한 건 사실로 보이는데 이들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전화를 받은 군 관계자가 외압이라고 느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또 자대 배치, 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관련된 청탁 의혹 등도 검찰이 밝혀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SBS 김상민입니다.